얘, 뭐 걸렸어?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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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힘써? 뭔데? 고기야? 죽었어, 이거. 진짜 오고 있어? 문어네, 문어! 진짜? 와! 문어! 문어! 와, 문어! 와! 여러분, 문어 나왔어! 와! 와! 아, 좀! 와, 좀빼기! 물 샀어 아, 나 내 얼굴에 봐. 물 샀어. 야, 물 샀어 얼굴에. 얼굴 한번 들어봐봐. 얼굴에 물 묻었어요. 문어가 오줌 싸버렸어. 우와. 와, 얘 먹은 것 봐 여러분. 대박이야. 우와, 이거 봐, 먹은 것 봐. 우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나왔네 일단. 더 아까 어. 우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대박. 아, 물 샀어. 어, 물 샀어. 차가. 야, 우선 임시로 쿨러에다 넣어놔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망을 갖고 올게, 차에 있어. 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 와, 오늘 숙회하고 씨 볶음 딱 좋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진짜 좋다. 진짜 실하다, 실해. 자, 여러분, 망 갖고 올게요. 아싸. 일단 여러분들, 먹을 게 해결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낚시도 되겠네요. 저녁에 먹방할 메뉴 걱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 문어, 망이 따로 그게 없, 그거 내일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망. 망이 따로 없어서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 어? 어머! 어! 어머, 문어 있어! 어, 야, 문어 이상했어! 뚜껑 문어 나갔어? 어디 갔어? 어머! 문어 이상했어! 진짜 없어졌어. 우와, 이 뚜껑이. 야, 뚜껑을 열고 나가? 어머, 어머. 야, 물속에 들어갔겠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바다인데. 어머, 웬일이야. 그러고 이게 자물쇠가 없는 거잖아. 와, 그래도 그렇지. 저거를 연다고? 야, 언제 야, 그 다음에 나갔다고? 이렇게 우와. 빨리? 어, 어떡해. 우리 일용할 양식. 문어. 돌아와라 문어야. 어떡해요, 문어 없어졌어. 야, 망가지러 간 사이에. 와, 아, 어떡해. 우리 오늘 굶어야 되나. 힘들게 잡았는데 씨, 대왕문 온대.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낚시기 핫도그 떨립니다. 저희는 그 추자도에서 카라반을 가지고 2020년 4월 15일 날 들어와서 벌써 어느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태풍이 3연타가 왔었어요. 바비, 마이삭, 하이선. 바비 때 괜찮은데 마이삭 때 북풍이 치면서 벽에 때려 맞고 부는 돌풍에 창문이 파손됐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열어놨었는데, 근데 그 창문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네요. 추자도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 태풍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옆에서 치면서 지금 카라반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예요. 카라반이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누르면 알 수 있냐면 그 우리 풍자 정수기를 넣어놨는데 한쪽에 물이 안 차. 물을 보면 알아요. 수평계를 보면. 과연 카라반이 10년을 견뎌둘지. 뭐 사실 이것도 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차도 여러분들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바꾸잖아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더 오래 써야죠. 10년간 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 고쳐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래서 태풍 피해로 32만 원에다가 발전기 넣어놓는 뒤에 텐트가 망가지는 바람에 찢어지고 그래서 5만 원 해갖고 37만 원 이번 태풍에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데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피해가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을 전부 다 코로나하고 함께 이겨내셔갖고 파이팅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한번 갈아볼게요. 자, 한번 창문 갈아보겠습니다. 어저께 바람이 돌풍 불었는데 임시로 다 놔놨었는데 터졌어요. 확
태풍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안녕.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깨져 있죠? 깨졌어요. 지금 이제 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이것도 헐렁한데 지금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봐야 됩니다. 요거 장김약수도 떨어져 왔고요. 장김약수도 요거 요게 만 원. 여기 32만 원. 이게 32만 원, 얘가 만 원. 아, 뭐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네, 보시면. 자, 떼어내고요. 오, 셰핑 아주 블링블링하네. 이런 거나. 어허, 나오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다이소 가면 무슨 뭐 주방거리로 팔아. 어, 나오지 마. 이거 안에 저 앞에 철조망 안 해놨으면. 어! 안돼. 이것도 끝겠네. 철조망 안 해놔서 큰일 날 뻔했지. 그나마 이게 지금 안 망가진 거야. 어! 안 되면 안 돼. 안 되겠다. 이게 조금 더 촘촘해야 되는데. 다 망가진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 뭐 끼우면 돼요. 껴서. 어, 간단하네. 그다음에 바람이 세서 어제 이 창문이 어제 임시로 여기 깨졌는데 어쩔 수 없이 달아놓은 게 태풍 때문에 망가진 이 창문에 임시로 달아놔서 있었는데 확실히 바람이 세니까 어제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저쪽 반대쪽 끝에도. 아, 여기는 여기 한쪽만 하면 되니? 반대쪽은? 이쪽은 하는 거 없어? 아, 한쪽만 빼는데 왜? 아, 한쪽만 빼서 한쪽만 고정시키는 슬라이드로 거. 슬라이드로 딱 껴서. 아, 한쪽만 고정시키면 되는 거래요. 자, 다시 이렇게 깍 조이면 돼요. 아까 밑에 이게 이제 창문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고정시켜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잠가 봅시다. 혼나 너. 동자. 여기 불에. 이거는 원래 없는 건데 풍자 때문에 다이소에 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풍자가 망가뜨리지 않게 뭐 혹시나 튀어나갈까 봐. 이렇게 해서 잠그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세져 가지고 지금 얼른 빨리 한 거예요. 어제도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일단 뭐 고양이가 창문을 뜯어서 블라인드가 일단 고장이 나고 또 태풍에 창문이 한번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어저께 보니까 하수구가 밑에가 빠져가지고 와 여기 음식물 밑에 막 작살을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지금 창문은 여러분들 갈고 또 다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연결 부분 저쪽이가 빠졌는데 손이 안 한 손밖에 안 들어가서 낄 수가 없어요. 예, 일단 대충 껴놨는데 저거를 저 껴서 안 빠지게끔 해야 됩니다. 이걸 빼야지. 일단 이건 다 컵을 털어내고요. 이거 빠지면 공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어우, 불렸습니다. 붙여놓으라고? 좀 붙여. 이렇게 떼면 되지. 아이, 붙여. 붙였어? 부위. 이쪽 지금 이쪽 부위. 테이프질하는데 이쪽 부위에 이쪽 부위. 이쪽 부위. 안방에 난코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원래 이게 이렇게 되면 예, 열어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선이 여기 풍자 끊었어. 이봐 보이죠? 예, 끈을 풀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풍자가 올라다니면서 끊었어.
여보야, 일로 와봐.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풍자, 너 풍자 이거 혹시 저거지? 여기다가 왜? 이 위에다 올려놨었지. 어? 이 위에 올려놨었지, 숨기느라고. 위에 몇 개 올려놨었지? 그니까 여기 다 들어갔잖아.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은 거 걔가 옆길 타지. 아니야, 그 전에 올려놓은 거야. 아니, 그 후에 올려놓은 거야. 근데 이제 안 올려놔. 왜냐면 이제 너무 타는 것 같아. 운동하라고 전에 해놓은 거였어. 나 그래, 그 길을 원래 타니까. 제가 원래 여자는 안 때리는데 오늘 한 점 때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도 좀 때려야겠네.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걸어놔요. 아, 이유가 있었네요. 왜 풍자가 거기 올라간 진짜 알겠구만. 왜 그렇게 내가 올라가지 못하게 해도 막 필연적으로 올라가. 왜? 거기 간식이 있었거든. 아이고.